내일처럼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자 주말을 맞은 해수욕장은 더위를 식히려는 피서객들로 활기를 띄웠습니다. 이달 하루 평균 방문객 수가 4만 명에 이르는데 당분간 맑은 날이 많아 관광객들의 발걸음도 꾸준히 이어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더위가 시작되면서 협재해수욕장에 피서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가족과 친구, 연인 단위의 방문객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거나 백사장에 앉아 넓게 펼쳐진 바다와 비양도를 바라보며 휴식을 취합니다. 한편에서는 밀려오는 파도에 몸을 맡긴 채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저희 오랜만에 오는데 역시 제주여서 바다도 너무 깨끗하고 친구들과 너무 좋아요. 날씨가 너무 좋고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놀러 오니까 너무 행복해요. 외국인 관광객들도 제주의 에메랄드빛 바다가 주는 매력에 빠져봅니다. It's very fantastic. Yeah. I love this beach because this is our first family trip in Jeju. Yeah, because we live in Korea but it's our first time in visiting in Jeju. Very happy to visit this place. 주말 이틀간 8만여 명에 가까운 관광객이 제주를 찾아 초여름 날씨 속에 즐거운 휴가를 보냈습니다. 제주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주말의 첫날인 지난 10일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은 3만 9,200여 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최근 여행을 즐기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이달 들어 하루 평균 4만 명이 제주를 찾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낮 기온이 23도에서 26도의 초여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제주 지역 여행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